12 게티의 컨셉 설정 문서입니다. 등장 캐릭터별 설정인데요. 공룡 16종의 캐릭터와 각각 16마리에서 20마리가 등장하는데, 예, 이렇게 알로사우루스부터 브론토사우루스까지 각각의 공룡 카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에는 공룡 모습, 오른쪽 위에는 제 이름, 각각 특징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알로사우루스는 수강류 공룡이고 30개의 예리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는 10m에서 12m고요. 안킬로사우루스는 크기는 1.7m지만 길이가 한 10m까지 길고요. 네, 그래서 꼬리에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곤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키로사우루스 한 번은, 네, 목이 참 길죠. 13m까지 목 길이가 13m고 총 길이는 30m까지 큰 공룡입니다. 타이탄 공룡이죠. 50톤에서 55톤까지 한다고 합니다. 딜로포사우루스는 6m 높이고 수강류 육식공룡이고 벼시 두 개인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네, 디메트로돈, 네, 3m에서 3.5m에 250kg, 그리고 페름기의 전기와 중기 때 살았던 공룡이고요. 오비랍토르, 백악기 후기 공룡입니다. 파라사우롤로프스 해가지고 머리 뒷편에 2m의 돌기가 있고요. 이거 관입니다, 관. 그래서 이거로 소리를 증폭하는 것으로 기관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푸테라노돈 익룡이고요. 길이는 7에서 8m. 예, 그래서 바닷가 절벽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벨로키 랩터르, 네, 백악기 후기 공룡이고 날렵한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네, 14m까지 되어 있고, 네, 백악기 후기 공룡이고요. 최상위 포식자 문우님이 사자의 15배라고 합니다. 네, 스피노사우루스, 얘는 13m에 18m 이고요. 백악기 초기부터 후기까지고, 악어처럼 길쭉하고 송곳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네, 쥐라기 후기 공룡입니다. 등에 골판 모양의 그런 돌기가 되어 있고요. 방어용으로도 사용합니다. 13번 트리케랍토스, 한 코 9m까지 길이가 되어 있고요. 12톤까지 자랍니다. 네, 세 개 뿔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 콤포스 소그나토스, 네, 2, 3kg 정도의 무게고 30cm 정도 길이는 70에서 140cm 쥐라기 후기 때 독일에서 살았던 수강류 공룡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노니쿠스, 네, 3.5m까지 자랐는데요. 무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론토사우루스, 네, 20m 몸무게 30톤, 크죠? 내룡이라고 해서 천둥 도마뱀이라고 합니다.